일단은 한번 퍼볼게요. 보이시죠? 열량 농장입니다. 일단은 우리 애기 울챙이들의 이사 현장이고요. 새 풀장입니다. 지금 뭐 엄청 많이 태어났어요. 보이시나요? 엄청 많은 거? 일단 얘들이 다 페털리스의 울챙이들이고 블루 라인입니다. 그래서 블루 라인, 그래서 민트 혹은 블루 얘들하고 라임 알비노, 화이트 라임 알비노 얘들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한번 퍼볼게요. 보이시죠? 이번에 알비노 계열이 더 많은 것 같다. 원래 반반이어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확률이라는 게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리수가 많으면은 어차피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자, 들어가자. 진짜 많죠? 왕뜰채로 이렇게 푸면은 맛이 좀 납니다. 아래 실지렁이도 좀 가라앉아 있거든요? 실지렁이도 같이 퍼야겠다. 와, 오, 진짜 알비노가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절대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반반 나올 수밖에 없어요. 50% 확률인데 아무리 운이 좋아봤자 1000마리가 다, 막 1000마리 중에 70%가 알비노가 되고 뭐 그러겠어요? 반반입니다. 원래 양손으로 하면은 이렇게 안 풀어줘요.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뒤집다가 한 마리씩 더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는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털어주는데 봐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카메라를 들고 하기가 영 쉽지 않네요. 아, 됐지 않았다. 아, 이렇게 한 줄씩은 꼭 남는단 말이야. 이렇게,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한 손으로. 아, 여기, 여기. 됐다, 됐다. 자, 또, 이번 실지렁이까지 같이 퍼볼 거예요. 자, 실지렁이. 얘들의 먹이죠? 자, 들어가자. 이번엔 여기로 들어가자. 여기. 와, 진짜 많다. 최소 1000마리. 최소 1000마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1000마리라고 다 1000마리를 개구리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애들은 원래 야생에서는 아마 이렇게 태어나면은 이 중에서 한 자릿수만 개구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인공사육이고 뭐 얘들한테 필요한 건 다 맞춰주고 천적도 없다 보니까 그래도 야생이랑은 비교할 수 없게끔 튼튼하고 건강하게 개구리로 만들어낼긴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양을요. 한 손으로 핸드폰도 무겁다 이제. 아, 너무 늙었어요 저도 이제. 핸드폰 지금 무게가 무겁네 이제. 자, 이제 뭐 거의 다 잡은 옮긴 것 같은데 이제 잠깐 카메라 멈추고 양손으로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얼추 옮긴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야, 진짜 많다. 1000마리는 한참 넘겠고요. 제가 눈대중이 없어요. 이런 거 잘 몰라요 저는. 다른 브리더 분들은 이 정도 보고 아, 1500마리 정도 나왔네요 다들 이러는데 저는 눈대중이 없어요. 맞네? 이러고 말아요. 몇 마리인지 짐작이 안 돼요. 자, 일단 그렇고요. 뭐 이 알량농장에서 팽민 울챙이 잘 키우는 거는 모두가 알잖아요? 아, 모르시나? 그럼 모르셨으면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정말 건강한 울챙이로 키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먹이가 부족할 일이 없게끔 빵빵하게 먹여야죠. 아, 이 정도 울챙이면은 먹이가 피크 찍을 때 하루에 15만원씩도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엄청 많이 먹거든요. 피크 찍을 때 하루에 15만원씩 나올 수 있고 아마 이 정도 다 키워내는데 먹이값 진짜 많이 들 거예요. 뭐 그래도 제 일이고 한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먹는 밥인데. 아까 풀 때는 알비노가 더 많아 보였는데 다 푸고 나니까 노말이 더 많아 보여. 안 그래요? 이게 그 주변 바닥의 색깔, 배경의 색깔에 따라서 뭐가 더 눈에 띄고 이런 게 있나 보다. 야, 진짜 많다. 이렇게 보면 뭐
거의 개미떼 역사. 자, 일단 그렇고요. 옆에 풀장은 물이 좀 깨져 있는데 옆에 풀장은 지금 물이 더러워졌어요. 옆에 풀장은 얘들보다 2주 먼저 태어난 얘. 이게 왜 이렇게 빙빙 돌아? 가끔씩, 정말 가끔씩 저렇게 빙빙 도는 울진이가 나와요. 저런 애들이 왜 도냐? 그 형형계라이나 이런 애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애들을 개구리까지 키워봤는데 안타깝게도 개구리가 돼서도 이렇게 평형 감각이 없어요. 점프하면은 덤블링 해버리고 막 뒤집어지고 그래요. 안타깝지만 쟤네를 그냥 하지도 않을 거고 일단 제가 끝까지 한번 키워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올챙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이거 이런 거 얘들 물어요. 싸나워요. 아파. 자, 오, 문이 진짜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배초록색인가 봐. 아, 짱 아프다. 너 한 번만 더 물면은 나도 물어버리는 수가 있어. 내가 물면 너 이긴다잉. 자, 그렇고요. 여기는 얘들보다도 2주 먼저 태어난 애들. 얘들은 개구리가 다 되어 있죠. 야, 여기 진짜 알약 농장에 오면은 올챙이 개구리의 일대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올챙이부터 적당히 태어난 올챙이, 적당히 큰 올챙이, 다 큰 개구리, 다 큰 건 아니구나. 개구리가 갓 된 애들, 그 다음에 엄청 큰 개구리들까지 알약 농장에 놀러 오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산에 위치한 알약 농장 예약 주시고 놀러 오셔야 됩니다. 여기는 일반 샵이라기보다 농장이기 때문에 꼭 예약을 주셔야지 제가 응대가 가능합니다. 제가 자리를 자주 비워요.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강의는 안 다녀도 뭐 강의 일정도 종종 잡히고 뭐 이렇게 봄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자리를 자주 비워요. 그래서 알약 농장에 방문해 주시려면 이전에 꼭 예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일 예약도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네요. 제 모습 나왔다. 아, 오늘 씻지도 않았는데 오늘 귀찮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야, 다 잡았다 생각해도 한 마리씩 꼭 나온단 말이야. 자, 자, 또 두 마리 더 나왔어. 보이시나? 보이시죠? 양손으로 하면 애들한테 데미지를 최대한 안 받게 할 수 있는데 카메라를 좀 끄고 봐야겠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더 나왔어. 자, 이거는 여기는 이제 제가 최대한 뜯어보고 최대한 던져보고 그 다음에 물을 적당히 빼가면서 남은 게 한 마리도 없이 다 옮겨줄 겁니다. 자, 애들 먹이 먹나? 먹이 먹기 시작했을 거예요. 벌써부터 얘들은, 탱물울챙이들은 다른 데로 이사가도 바로 먹거든요. 탱물울챙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울챙이들이 그래요. 뭐야, 내가 카메라 들이밀기 전까지 먹고 있었는데. 자, 일단은 우리 예쁘고 멋진 페털리스 핑맨 울챙이들이 됐습니다. 와, 이거는 제가 봐도 장관인 것 같아. 자,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뿅. 자, 23일 수요일입니다. 영상 올라가는 당일이고요. 울챙이들은 그새 많이 컸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기야. 근데 문제는 물이 점점 깨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물이 잡히기 시작하면 물이 다시 맑아질 거예요. 원래 풀장 세팅 초기에 물이 잘 깨져요. 아마 일주일 안으로 물이 다시 투명하게 변할 겁니다. 근데 또 마리수가 많으면 잡히기 전에 완전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물 잡는 게. 자, 그렇구요. 영상은 진짜 진짜로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뿅.